하려고 하는 일이나 주위의 이제 상황들이나 정리가 좀 필요하고, 네. 자,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하면, 나도 모르게 상황 주변 정리가 좀 돼야 돼.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내가 끊고 맺음이라든지, 새로운 시작은 분명해. 안녕하십니까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일월당 현천입니다. 반갑습니다, 네. 선생님. 저 선생님 지금 또 살짝 긴장하셨죠? 엄청 날씨도 그렇죠. 덥고. 이번에는 2022년도 돼지띠 분들 좀 하반기에 돼지띠. 하반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볼 건데 나이대를 83년 40세 개해생. 40세. 그렇죠. 이분들 먼저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? 일단은 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좋아요. 왜 우리가 삼합 소리 하잖아. 네. 근데 얘네들은 이제 돼지띠하고 범띠는 육합이야. 그러니까 엄청 좋지. 근데 이 좋은 데는 항상 좀 화가 좀 따라요. 근데 어찌 보면 모 아니면 도야. 내가 막 생각은 많고 뭘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나 의지는 이제 강한데 뭔가 모르게 내가 한 발을 내딛기가 이렇게 자꾸 걸림돌이 좀 생겨요. 이제 기운의 변화가 분명히 시작이 됐고, 이제 하반기에 가면서 갈수록 이제 뭔가가 조금씩 보여갈 거예요. 하려고 하는 일이나 주위의 이제 상황들이나 정리가 좀 필요하고, 자,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새로운 출발을 하자 하면, 나도 모르게 상황 주변 정리가 좀 돼야 돼.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내가 끊고 맺음이라든지 새로운 시작은 분명해.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일을 뭐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기운이 지금 바뀌어서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좀 상황이 복잡해진다거나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진다거나 그래서 아군 적군이 이제 분명히 점점 더 뚜렷해지겠지. 네, 이분들이 이제 조금 빛을 보자 하면 음력 7월은 좀 넘어야 돼. 근데 분명히 청신호기는 해. 근데 요게 이제 막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운이 동하면, 기운이 동하면 분명히 호사다마라고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. 그래서 그게 좀 지나가야 이제 확 피연을 갈 건데, 자, 어찌 보면은 전환점이야, 지금. 나이가 마흔이기도 하고. 근데 이 마흔의 기운을 보려면 내가 마흔 하나가 돼야 돼. 그래서 지금은 본인들이 조금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, 모든 면이. 근데 이렇게 뭐 인연짜에 놓고도 그렇고 지금은 뭘딱 붙어서 어떤 해결을 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 더 역효과가 오고 지금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모든 면이 하시는 일로도 그렇고 지금 내 인연짜에 모든 인연들을 사고수도 좀 있어요. 이게 뭐 그러니까 내 속으로 오는 병보다는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그러니까 사고수지 말하자면 그래서 자, 돼지띠들이 좀 충동적인 게 있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 앞서고 가려고 하는데 기운은 나를 안 받쳐준다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브레이크가 걸리면 거꾸로 질수 있어. 기운도 그렇겠지만 본인은 이제 몸수에도 그래. 그래서 조금만 더 어디 움직이실 때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좀 뜻하지 않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확 온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새로운 기운들은 자꾸만 보여요. 새로운 사람들도 들어오고 이제 일적으로도 뭔가 자꾸 내가 관심이 가고 눈이 가고 내가 해보면 어떨까? 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?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실 텐데 조금만 더 심사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어.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둘 신의 성분들이죠. 마음도 여리시고 또 오지랖도 넓어서 그 오지랖이 지금까지는 나한테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했어요. 근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가 지나놓고 났을 때 얘기예요. 이제는 나를 조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오지랖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오셨듯이 주변 잘 챙기시고, 잠시 잠깐 아직 뭔가가 보일 듯 잡힐 듯 보이지 않더라도, 요 시기 넘어가면 조금씩 보여요. 저 밑에 이제 빛이 오고 있단 말이야. 잠시 잠깐만 기다리시고, 자, 하는 일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,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가 괜찮아져, 자꾸만. 내가 앉아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조금 벗어나는 쪽으로 일을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시면 나한테 더 좋은 기운의 일이 오지 않을까.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1월당이었습니다.